네,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먼저 다르게 얘기하겠습니다. 클라스가 있는 뉴스 클라스. 박생명입니다. 네. 이게 더 낫죠? 뭐 마음대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저 프로그램은 진행자의 몫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성현 박사님은 또 오늘 세 가지 주제를 준비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주제는요. 어제 청문회가 열렸죠, 국회에서. 네. 네. 그 청문회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혹시 좀 보셨습니까? 아, 좀 조금만 봤어요? 아, 봤죠. 예. 뭐 다는 안 보고요. 네. 아, 바쁜 거. 그러니까 저도 봤는데. 네. 아무튼 한번 사설 한번 볼까요? 네네네. 언론 기조들 한번 살펴보죠. 네네. 한겨레 신문. 무소신 답변 일관한 윤희근 적임자가 아니다. 중부일보. 경찰국 족쇄 가능성 지켜봐야 한다. 새전북신문. 경찰국 신설 자치분권 퇴행이다. 주간한국. 사람 아닌 제도를 믿어야 된다. 한겨레 사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경찰의 중립성과 관련된 핵심 사안에 소신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지금은 독재 정권을 위해서 인권을 유린했던 경찰 역사에 대한 반성으로 도입됐던 새로운 경찰 지휘 체계가 다시 3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중차대한 국면이다.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윤 후보자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봐서 경찰청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이게 한겨레 신문 사설입니다. 아, 중부일보 칼럼은 하여튼 중부일보 칼럼에서는 경찰국 본연의 취지를 수행할 수 있을지 아니면 경찰국이 아닌 족쇄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 새전북신문은요. 여기는 경찰 국문할 때 국. 아니, 이거 한 번이라고 제가 시작. 예, 국문할 때 국자 아닌가. 네. 네. 경찰한테 도움이 될지 도움이 안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죠. 부서할 때, 그 다음에 국이 아니라, 예, 그죠? 예, 국문할 그렇죠. 때. 대왕께서 국문 오십니다. 그 국자입니다. 예, 예. 네. 하여튼 그리고 다음에 최전북신문은요, 이 중앙집권에 대한 국가 경찰의 폐해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결국 다 얘기는 경찰국 신설이에요. 네. 경찰국 신설은 경찰 개혁, 자치분권 퇴행이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네네. 네. 박사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인사청문회를 상당 부분 좀 지켜봤습니다. 아, 그래요? 워낙 사실 저도 궁금한 것이 이 네. 대목에서 경찰청장을 맡는다는 것 자체는 네. 확실한 소신이 없이는 네. 진짜 어렵습니다. 그죠? 경찰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네. 경찰청장을 맡으라고 하겠습니까? 아. 경찰도 상당히 결합된 조직이거든요. 네네네. 그 밑에 있는 후배들이 네. 들고 일어나서 또 동료들도 들고 일어나서 이거 경찰국은 안 된다고 얘기할 때 네. 그런 행안부 장관 밑에서 예. 경찰청장을 할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좀 궁금했습니다. 저도 지켜봤어요. 예예. 근데 끝으로 여기 보니까 예. 아 대부분 사람들은 저런 데 속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속는다. 아주 젠틀해 보였어요. 아. 끝으로 보면은 심지어 예. 그걸도 지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보면은 예. 제대로 보면은 핵심 답변에 대해서는 얼버무리고. 얼버무리고 말을 피하고, 피하고 또 엉뚱한 얘기를 하고 내한테 물어보는데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볼까? 아 지금 이 시대는 저런 사람들이 입신양면을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그 내용을 한겨레 신문이 사설에서 지적을 했어요. 이겁니다. 아, 다시 한번 네, 읽어주세요.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윤 후보자의 기회주의적인 네. 태도로 봐 경찰청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심각한 예. 의문이 든다. 전형적인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고 있는 거죠. 예. 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예. 물어봤습니다. 이 경찰국 설치가 지금 현행 법 위반 아닙니까? 정부조직법이라든지 경찰 관련 법 위반 아니냐? 하니까 윤희근 후보자 얘기가 뭐냐면은 그 법적으로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뭔 얘기예요? 법적으로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아. 나는 생각이 없고 네. 내가 남들 사포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알고 있다고. 당신 소신을 물어본 거예요. 당신 인사청문회예요. 이거를 그것도 핵심 문제를 예. 경찰국 설치가 법 위반입니까? 법 위반입니다. 예.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법 위반이면 위반인 이유를 알면 아닌 얘기를 글쎄요. 법적으로 다른 의견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뭔 얘기야, 이게? 이렇게 넘어갔어요. 오죽했으면 이채익 예. 의원이 예.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아. 후보자님, 정확하게 소신껏 본인의 의사를 좀 분명하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예요. 국민의힘에서. 자,
경찰청장은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죠?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수장입니다. 예. 경찰국 설치가 법 위반인지 아닌지도 본인도 몰라요. 법적으로 행안부 장관님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우리 또 후배들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 당신 생각은 뭐예요? 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경찰청장이 된다고 하면은, 국민 여러분, 이런 경찰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지난달 20일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우조선 해양의 하청 노동자 파업할 때 경비대책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는 정부 조직법에 행안부 장관은 치안 관련 부분이 없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때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을 한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빠뜨린 게 아니고 일부러 뺀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 그래서 근데 91년도에 그렇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폐해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화된 법이에요. 경찰을 위해서. 예,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장관이 이상민 네. 장관이 이 파업 경비대책 회의를 주재한 거 이거 맞습니까? 물었습니다. 이거 맞느냐? 치안 문제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장관이 그 치안 대책 회의를 주재했어요. 이거 맞습니까? 물어보니까 예. 윤희근 청장 후보자 답변이 이런저런 깊이 있는 판단을 못한 거는 맞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런저런 깊이 있는 판단을 못한 것 같아요. 자기가 못한 것 같아요. 자기도. 장관도 못한 것 같고 이런저런 깊이 있는 판단을 자 이런 식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모든 판단을 잘할 수는 없죠. 너무너무 결정적인 사안, 법적인 쟁점이 딱 드러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소신 있게 말을 해야 국민들이 아 적어도 윤희근 청장쯤 되면은 경찰 독립 가능하겠네.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깊이 있는 판단을 못한 것 같다. 이 핵심 문제를 깊이 있는 판단을 못하면은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쟁점 중에 쟁점인 죽고 사는 문제를 깊이 있는 판단을 못하면은 그렇지 않는 사안은 윤희근 후보자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어제 볼 때 어제 결국 청문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습니다. 이따가 또 김순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볼 때 이런 경찰을 믿어야 하는 우리 국민들 정말로 걱정이었구나. 벌써부터 눈치를 확실히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눈치보다도 소신이 없어요. 소신 눈치가 있다고 하면 확실하게 장관표를 들어야죠. 그 장관이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하든지 전부 다 발뺌하는 얘기예요. 이런저런 깊이 있는 생각을 못한 것 같고요. 법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당신의 생각은 저 잘 모르겠고요. 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밑에서 경찰들이 보고할 거 아니에요. 무슨 중대한 사안이 생겼다. 그 뭐라 그러나 경찰청장이. 그러니까요. 12만의 수장인데. 자, 이런 분이.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네, 13만 우리 경찰을 지휘를 하고 우리 국민은 그런 경찰을 믿어야 한다는 이 현실을 자, 국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치안감들이나 이런 사람이 보고할 거 아니에요. 뭐 중대한 사안이 벌어서. 이 경찰 투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촛불 집회가 열려야 되는데 청장님 어떻게 하면 되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에 전화하겠죠. 아니 그러면 바로 경찰국장한테 물어봐. 그럴 것 같아. 자, 경찰국장 얘기합시다. 경찰국장 얘기합시다. 참 대단한 사람 또 경찰국장으로 임명해놨어. 대단한 분도 없습니다. 김순호 초대 정부 하여튼 대단해. 경찰국장입니다. 이 사람 뭐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저 잘 모르죠. 그러세요? 저도 그때 인천에 있었습니다만은 이분은 이제 인천 부천이 부천 쪽에서 좀 활동을 해서 그때도 박사님 인천에서 이제 노동운동을 하셨고 그러셨죠. 네. 예. 이 사람은 부천에서 했는데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조직도 그렇지만 네. 잠시 하다가 사라졌어요. 어디 뒤에 갔지? 그러니까 어디 갔어? 그러니까 그 뒤에 잘 모르는 것이고 네. 그때도 가명을 써서 맞아 가명 썼어. 가명 저도 가명을 썼고 가명을 썼죠. 그래요? 네, 박성민 가명은 뭐였어요?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래요? 알았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다 사라져갖고 보니까 그 인천 그 노동자회 인노회에서 활동하던 활동가들이 하나 둘씩 치안본부로 들어가는 거야. 네, 네. 치본으로. 네, 네. 검거되고 와야 됐죠. 그때 이제 인천 인민노련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노련하고 다르고 그 분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초기 분파였습니다. 그래요. 거기서 이제 사상투쟁 아니 그 이견이 있어서 분화된 것이 이제 인노회예요. 분화됐습니다. 뭐 분화될 수 그때 분화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게 그 최동이라는 분 성균관대학교 팔공학부인데 그분이 치안 치안본부가서 들어가서 고문당하고. 하는 하여튼 당했던 모양이에요. 네네네네. 그때 이제 이 김순호는 없었어. 없었어. 네. 바로 밑에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최동이라는 분이 나중에 나와서 분신 자살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시민단체나 관련 분들은 이 사람 때문에, 김순호 때문에 최동이라는 분이 분신 자살하게 된 계기가 된 거 아니냐, 네네.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까지 해요. 당시에 이제 인민노론이라든지 인천 쪽에서는 주로 흔히 그때 말하는 피리파가 민중민주 그룹이 대세였어요. 네, 네. 여기도 민중민주였고 본인은 지금 무슨 상어 여기 주사파라 그러는데 이 조직이. 근데 자주민주 통일을 주장했던 깃발은 있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말 그대로 인천 지역에 노동자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 2년 전인가 대법원에서 인노의 사건은 무죄다. 그렇죠. 판명이 났어요. 아, 당연히 무죄죠. 네네. 그때 민주화 운동이에요. 예, 국가보안법 안. 그렇죠. 민주화 운동에서 했는데 그때 그 조직에서 사실 2인자 역할을 했던 지도부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2인자 역할을 했는데 자 그때 뭐 경찰들을 뭐 잘 아시잖아요, 그죠? 수업하는데도 경찰도 들어와서 붙잡아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죠? 수업하다가도 경찰도 들어와가지고 이 모자 쓰고 들어와서 잡아가고 그랬습니다. 네. 막걸리 한잔 마신다고 밖에 있으면 와가지고 발을 걸어 차면서 끌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때 그런 당시였습니다. 자 인도의 간부였습니다. 네. 특히 인천 부천은 됐습니다. 그 이제였는데 드디어 이 조직에 이제 경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네. 경찰 수사가 시작돼요. 아 그래요? 이거 친구들 하나도 경찰에 끌려가고 그러는데 오 2인자로 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버렸어요. 이 사람이 예 종적을 감췄습니다. 종적을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 그때는 네네네. 그런 경우 많았습니다. 또 도망가기도 하고 친구 집에 숨기도 하고 고향에 가다가 잡힌 경우도 있고 살아가다가 넘어져서 다친 경우도 있고 많습니다. 등등 종적을 감췄어. 오케이 거기까지 괜찮아. 종적을 감췄는데 그 이후에 인노회의 인사들 다수가 구속이 되고 체포가 되고 이제 고문을 당합니다. 그때 그죠? 그때 다수가 그 와중에 네. 김순호는 여전히 종적을 감췄어요. 안 나타났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 경찰이 찾지 못한 거예요. 이야, 어디 굉장히 깊숙이 숨었나 보다. 아주 깊숙이 숨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완벽하게 숨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경찰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경찰에서, 어? 내가 어젯밤에 누구하고 술 먹은 거까지 다 알고 있어. 이야. 이거는, 이거는 누군가가 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지금처럼. 내부에 깊숙한 데. 그렇죠. 지금처럼 무슨 뭐, 뭐 녹음을 한 것도 아니고 예, 어제 예, 술 먹으면서 무슨 얘기한 거 불어 예. 오 깜짝 놀랄 거다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그 얘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핵심 인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를 경찰이 다 알고 있더라. 또 하나 다 불었지 이러면 유영아 교수 어디 갔어? 다 불어요. 근데 김순호만 묻지를 안 해. 오, 이 사람이 2인자인데 안 물어. 김순호만 안 물어. 야 이상하다. 희한하다.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 경찰이 됐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승승장구해서 치안감이 달고 드디어 대한민국 경찰국 초대 국장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자 그동안에 뭐 수상도 많이 했다면서요. 뭐 조직 사건 하나 검거하면은 대통령상. 네. 뭐 무슨 상 무슨 상. 어? 당시에 경장으로 특채가 됐죠. 네네. 경장으로 특채가 돼가지고 치안감까지 올라왔습니다. 경찰의 최고의 고위직입니다. 치안감이다. 뭐 두 개입니다. 네.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드디어도 경찰국장도 이번에 맡게 되었습니다. 아니, 자, 나이스 예수님 프락치가 출세하는 나라라 그러네. 바로 그 대목이죠. 영화 제목 같아. 이 우리나라가 일제 때 일본 앞잡이들이 출세한다는 소식은 들어봤습니다만은 개명천이 2020년에 이런 분이 어느 순간에 출세하는 것도 처음 들었습니다. 예. 자, 우리 13만 네. 경찰들은 이 소식을 어떻게 이해할지를 정말로 저는 궁금하고 또 묻고 싶습니다. 네. 이분이 보니까는 저기 뭡니까? 군대에 있을 때 녹화 사업을 받았더라고요. 네. 학생 운동하던 사람들이 끌려갔잖아요. 그때 많았죠. 네. 그래서 그 녹화 사업 하면서 그때 YTN인가 어느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저기 뭡니까? 저 녹화 사업 하면은 그 대부분 다 그때 한 3,085명이 나중에 진화위에서 밝혔는데 3,085명이 녹화사업 대상되었고 네. 그들은 군대 끌려가서 보안사에서 교육받고 다시 학교로 뭐 휴가 때 나와서 후배들 술 한잔 먹으면서 그걸 취재해서 들어가서 보고하고 그런 역할이었잖아요. 참 인간 반인간적이고 그때 우리는 인간 말쪽으로 봤죠. 네. 인간 말쪽 그런 짓거리를 한 게 바로 녹화사업인데 네. 거기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이튼 네.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녹화사업 하지 않았냐 하니까 난 나가서 술만 먹고 말았습니다. 그 술 먹은 게 바로 녹화 사업이에요. 그게 네. 후배들 만나서 야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 뭐, 정목해고.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밀고 하고. 그때부터 이미 불확실 활동을 했다. 이제 그런 다음에 그 양심에 못 이어서 나와서 실토한
사람들도 많고 그걸 괴로워하는 사람도 많죠. 제동에서는 죽었잖아요. 예. 근데 그래갖고 나중에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녹화 사업할 때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너 나한테 협조해라, 협력해라. 그러면은 안기부 보내줄게. 안기부 그때 안기부 간 친구들도 많아요 또. 예. 안기부 유학 간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괴로워서 그때 지금도 군 우문사로 그 당시 녹화 사업 대상자들 해서 받았던 사람들이. 군 우문사로 군에서 죽은 사람이 아홉 네. 명이라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은데요. 네. 제가 생각하기엔 그분들은 그런 녹화 사업에 저항하다가 네. 못하겠다 도저히 나는 네. 후배들을 팔아먹을 수 없다. 네. 그러다 저항하다 돌아가신 거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그 대상자들은 가서 억지로 그냥 물어 한 두건 물어다주고 하여튼 군대는 제대하고. 네. 네. 근데 이 사람은 뭐냐 하면 우리가 추정해 계속 해왔다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결국은 경찰로 간 거 아니냐. 일관되게. 뭐 그러한. 충분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국장을 네. 그 많은 경찰의 유능한 인재들 다 지키고 어떻게 이런 분을 또 바탕을 했을까요? 하여튼 이 사람 계속 경찰국장을 쓰겠죠?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게 김순호 씨 얘기하다가 보니까 참 빨리 넘어가십시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박순애 교육부 장관. 아, 네. 결국 그만뒀네요. 네. 네. 뭐 제가 이제 그만둘 거라고 그랬죠. 아, 그래요? 네. 그만. 왜냐면은 교육은요. 신뢰를 잃어버리면요. 예. 이 정부 전체에 부담이 됩니다. 본인이 결단해야 돼요. 아니면은 대통령한테 경질을 하든지. 네. 어제 경질이 된 거죠. 디지털 타임스 박순애 이후에 더 인사 참사 없어야. 전북일보 잘못된 인사 국정운영에 악영향 미친다. 파이낸셜 뉴스 박순애 사태로 교육개혁 멈춰서는 안 된다. 뭐 언론에서도 상당히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하여튼 뭐 교육부 장관 사태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이게 제가 초반에 코멘트리 뉴스 말씀드린 언론도 여론과 민심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아무리 무슨 포탈에서 조회수 올리고 재벌이라든가 건설에서 대기업의 이익을 반영해서 기사를 쓰다가도 이 언론 여론과 민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박순애 장관도 마찬가지. 박순애 장관 했을 때 무슨 뭐 청문회 안 했을 때 언론에서 제대로 그 비판하는 언론은 몇 개나 됩니까? 근데 이제는 그냥 달라붙었어요. 다 그냥 교육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통에 학부모 학생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른다. 학부모들 들고 일어나서 이런 글을 쓰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잘 봐주세요 하는 거는 이 선후 관계를 잘 모르는 그런 아주 뒤처진 언론과의 육착 관계 메커니즘 하에서 나오는 언론관이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순애 장관. 네. 네. 전북일보 사설이 조금 눈에 띄는데요. 네. 전북일보 사설. 잘못된 인사가 국민 혼란을 야기하고 국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박 부총리 사례가 예술하게 보여준 만큼 네. 윤 대통령의 급선무는 과감한 인적쇄신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인적쇄신, 우리가 인적쇄신 하는데 네. 저는 인적쇄신은 B급의 해법이라고 봅니다. 예. B급. 왜? A급의 해법이 뭐냐면은 네. 제가 이 자리에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대통령부터 바뀌지 않으면요. 인적쇄신 100번 해본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김순호 국장을 바탕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상민 장관이에요. 이런 청장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바뀌어야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밑에 제대로 된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윤 대통령한테 취임 100일째 되는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인사 참사라든지 지금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네. 인적 쇄신을 하면은 국민들은 아 드디어 윤 대통령이 조금 바뀌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갈 수가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박순애 장관 또 앞으로 뭐 한두 명 참모들 자른다 그래서 인적 쇄신 예. 국민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도하 스태핑에서 국민의 뜻을 거듭 강조했다고 얘기하면은 예. 국민의 뜻은 대통령 본인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윤 대통령도 직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박순 박사님 우리 취임 100일이 한 얼마 남았습니까? 열흘 남았나요 이제? 네 그렇죠. 한 얼마 한번, 남았습니다. 한번 저거 할까요? 저는 사과 안 한다 한 표. 사과. 대국민 사과 안 한다 네, 한 표. 사과 안 한다 두 표. 제가 안 할 겁니다. 네,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안 할 것 같아요. 네. 이거 보면은 어제도 그냥 뭐
좀 뭐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래 내가 좀 수그리고 있으면 넘어가겠지 네. 뭐 그래 만약에 진짜 진정으로 국민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 그러면 어제 나왔을 때 네. 국민들 앞에서 바로 제 부인 김건희 씨가 진짜 못할 짓을 했습니다. 내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거 다 건진법사니 뭐니 다 정리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그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어스텝에서 어려우면 차라리 날짜를 잡아서라도 그렇지. 그때 제가 국민에게 소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하면 네. 뭐지? 네. 그때 뭐 언론에서 이제 뭐 대국민 기자회견 네. 뭐 등등 나올 텐데 어제는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그죠? 여기 저 한 분이 그런 얘기 쓰셨네요. 취임 100일 선물은? 지지율 10%라고 네, 국민들이 주는 거지 이제 무섭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정부 수반 선출 선거 대통령 김종환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윤석열 검찰 때부터 그래서 절대 사과 안 합니다. 세표 그 검찰들은요 그게 있어요. 한번 채팅방에 좀 우리가 장난기는 아닙니다만은 과연 취임 100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한지 안 할지 한번 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배따라기님, 강우주님, 보라님, 여러분들이 지금 달콤새콤님, 예. 지금 프리지아님, 김미열님, 김윤자님,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방에 누라님, 이영래님 계속해서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서동현님, 조현웅님, 최은하님, 네, 고고스페이님, 만세대 조용님, 김민지님, 초이님, 그본기월드님, 네, 류순영님, 프락치 계속해서 채팅방에 오늘도 계속해서 매일마다 더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자기 의견을 표시해 주는 분이 많습니다. 예. 아까 우리가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가지고 강조했어요. 그죠? 국민의 네. 뜻. 제가 앞서 이 브락지 얘기 넣었던 김순호 국장 못할 것 같다고 하는 얘기가 사실 이거는 지금 우리 40대, 50대, 네. 60대 초반까지도 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건. 그렇죠. 이거는 예. 정말 간단한, 아마 20대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때. 그렇죠. 뭐 그때 뭐 브락지 뭔 말이에요? 왜 갑자기 뭐 운동하다가 뭐 안기부가고 당시에 안기부가고 경찰을 그래 모르지만은 저희들 정서 시대에는 너무도 명확한 어떤 사람인데 굳이 말은 하지 않지만 알 수 있는 그런 정황이라고 하면은 이런 정도가 되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뜻 국정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냐 말을 했어요. 아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맞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와 김순호 국장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지지한다고 보십니까? 이런 분을 대한민국 경찰의 초대 국장으로 앉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은 어제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 말이 맞다고 하면은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역사 얘기 잠깐 할까요? 해방 이후에 1948년도 이승만 정부가 네. 수립됐을 때 일제하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 고문하고 네. 잡아놓고 했던 사람들이 경찰에 들어갔잖아요. 네, 네. 그래갖고 반민특위 결성을 했는데 반민특위를 그 경찰들이 일제하에 때 우리 독립운동가들 잡아놓고 고문하고 감시했던 그 경찰들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합니다. 일제하 때의 이러한 그 경찰들 이런 사람들이 정부 그래서 이 나중에 경찰이 이승만 정권의 주구가 돼갖고 말이죠. 네. 4.19 혁명도 막 탄압하고 총쏘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오늘날의 경찰의 위신이 그때부터 이렇게 그럼 된 거죠. 김순호라는 양반이 김순호라는 사람이 나는 국장이라고 부르기도 싫은데 정말 거의 명확한 것 같아요.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아니 프락치 활동하고 그 대가로 경찰 특채에서 경찰국장까지 올라간 사람이 경찰국장을 한다? 야, 이 무슨 정권이에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예? 밀정 정권입니까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래서 저는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네. 있었어요. 언론에 보도된 대목인데 네. 이거는 이제 앞으로 막 국회라든지 어디서 이 김순호 국장이 어떻게 출세하게 됐는지 네. 그러니까 본인이 능력이 좋아서 출세하면 우리가 박수를 보낼 일이죠 당연히 경찰에 그런 사람들 좀 만들려고 봅니다. 그런데 김순호 국장은 그런 이력이 아니란 말이죠. 예. 그리고 혹시 당시에 민주운동을 배신하고 프락직을 해서 당시에 군사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해가지고 출세했다고 하면 이거는 국민들 눈높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 진실을 밝힐 대목이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자 당시에 이 김순호 국장을 경찰로 특채했던 네. 이 의혹에 그 의혹이 이어서 그 채용 과정을 담당했던 사람 누가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너 경찰로 와. 그렇지, 그렇지. 채용을 과정을 담당했던 인물이 누구냐? 박종철 고문시사 사건 당시에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는 거짓 보고서를 쓴 장본인이라고 하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게 뭡니까 이게 나라가? MBC 뉴스에서 보도했죠. 그렇죠. 이게
그 당시 저기 영화에도 나왔죠, 그죠? 탁 치고 그렇게 거짓 보고서를 쓴 장군인이 네. 김순호 당시 학생을 경찰로 특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이 아니면은 진실을 밝히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왜 윤석열 정부는요? 1987년에 자꾸 소환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몇 년 전입니까? 40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왜 자꾸만 소환시키는 거예요? 이 정권의 성격이 뭐예요 도대체? 네. 네? 당시에 치안본부 김순호 너무 매치가 되다 보니까 이 경찰국 자체가 시작부터 오염되고 있습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대목이고 저는 김순호 국장 그만둘 것 그만둔다 한 표. 난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아니다. 아니다 한 표. 아마 그러게 할 겁니다. 아마 주사파들을 자기가 검거하기 위해서 보고한 거다. 이렇게 또 몰아날 거야. 아, 나는 주사파 조직이 싫었다. 맞아 그거야. 우리 정치권에도 그렇게 출세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게 조중도에서 받아 쓰겠지 하여튼. 하여튼 밀정이 경찰국장이 되는 정권이다. 그 무슨 정권이냐? 간단하죠, 아주. 자, 뉴스클래스. 하여튼 뭐 지금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시는데요. 제가 하여튼 뭐 밀고자 경찰국장 김순호는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마리아님이 가슴이 떨려. 서동현님이 그 시절 한가운데 있던 사람으로 가슴이 떨린다고. 아, 이 대목이 있네 여기. 진짜 심각하네요. 사퇴하라. 어프락치 류순용님.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네. 전두환 정권을 평가하면서 네. 정치도 잘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네. 그죠? 그럼요. 정치도 그 정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 당시에. 전두환 때 정치를 잘했다고 하면은 김순호 같은 경우는 지금 잘하는 정치에 일조를 했네요. 그렇죠. 예. 그럼 김치가 국정이 되는데 문제가 없네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누라님은 사기꾼 정권, 역시 군사독재 정권의 후예답다. 꼭 하는지. 공공수레님, 자갈치님.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아유 이 성훈님 열불 나는 얘기만 아침마다 해야 되니까 자 황정우님 최윤선님 김은숙님 네 김종환님 박송환님 인내천님 인내천님 참 이름이 멋있네요 김소연님 김소연님은 김순호 사퇴한다에 500원 건다고 하셨네요. 아 사퇴 안 한다에 사퇴한다 한다 500원 예. 많이는 안 거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자꾸만 가고 있는데 뉴스클래스 세 번째 주제 이번에 한동훈 얘기 좀 해보죠. 네. 이 한동훈 얘기 왜 나왔습니까? 이 한동훈 장관 스모킹건 채널A 사건의 스모킹건으로 지목됐던 한동훈의 휴대전화 네. 이 주인에게 돌아갔어요? 네. 돌아갔어요. 줬습니다. 아, 못 그래요? 풀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검찰이 네.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서 무혐의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야, 참 이런 경우는 희한해. 그 휴대폰이 혹시 그 아이폰 아니죠? 전 아이폰은 안 씁니다. 예, 아이폰을 쓰셔야 됩니다. 아, 그래야지 그게 딱 풀 수가 없답니다. 아, 그래요? 풀 수가 없는데. 근데 풀 수 있다는 것도 나오는 것 같아요. 풀 수가 있다는 정보가 있는 게 예. 한겨레 신문에서 내용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 한겨레 신문이 예. 풀 수 있다는 정보도 예, 있습니다. 예, 이게 이스라엘 보안 장비 업체 셀레브라이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은 아이폰도 비밀번호 해제가 가능하다. 네. 이 검찰이 이거 모르나 도대체? 그리고 풀기가 까다로운 최신 아이폰 기종은 네. 돈을 좀 더 많이 내면 한 대당 $2,000 좀 많죠. 2,000달러를 내고 이 셀레브레이트 본사로 보내면은 네. 해제를 의뢰할 수 있다. 오. 그럼 이거 풀면 되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라도 왜 안 풀고 돌려줬나요? 못 푼다. 왜? 나 못 풀어.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아.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풀죠. 풀었지. 2,000달러가 아니라 $20,000도 풀죠. 아, 검찰에 이렇게 능력이 발전했습니다. 그럼요. 이야기했지. 당연히 풀어야 되려면 이게 스모킹건인데 그런데 네.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어. 네. 아, 이거 안 풀리네요. 가져가세요. 네. 하고 가져가세요. 풀었으면 그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다 뭐 통화한 내용 다 있을 거 아니야. 네.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았겠죠. 아마. 김건희 여사하고 막 김건희 씨와 통화한 내용 막 있었겠네. 그것도 야. 있을 것이고 또 당시에 검찰에서 아주 긴밀하게 주고받았던 이런 정보도 있을 것이고 아, 국정농단 당연히 있겠죠. 아마 그게 추측이 됩니다만은 아무도 풀지 못했으니 참 억울합니다. 아니 풀었다가 덮은 거 아니야? 야 이거 도저히 이거 큰일 나겠다. 못 풀었답니다. 예. 아 못 풀었대요. 예. 안 풀었겠죠. 예. 권력의 작동 원리는 복잡하지 않다. 경향신문 칼럼입니다. 최고 권력자와 가까울수록 강해지고 멀수록 약해진다. 특정인에게 집중될수록 강해지고 이 한동훈 장관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한동훈 장관 지명 소식에 이런 소식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한동훈 장관 이게 민원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장관을 고발했던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서 항고에 재항고까지 한 상태여서 한 장관 휴대전화를 일찌감치 뭐예요?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하여튼간에
예. 성급했다는 거죠. 네. 지금 수사 중인데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왜 그 아직까지도 제대로 수사도 안 끝났고 다시 외국에 의뢰해서 풀 수도 있는데 왜 갑자기 돌려줬느냐. 그럼 이제 그거 영원히 못 푸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이제. 일사부재. 한번 결론 난 거는 안 됩니다. 한동훈 씨가 장관 됐을 때 진짜 난 이제 살았네 그렇게 네. 했겠네요. 네. 아이폰 사기 잘했네. 진짜 집에 가서 그 누굽니까 그 뭐 부인하고 그 네. 이모? 네. 그 황제 유학 문제? 네, 네. 그것도 제대로 뭐 이모 뭐 천안 때 조카 딸 아니 조카 처조카 뭐 많습니다. 그것도 저 미국에 있는 우리 저 교민들이 또 난리가 났던데 말이죠. 네, 그것도 한번 보시죠.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 얘기도 있습니까? 네, 그 얘기도 지금 네. 한동훈 장관의 일가의 이른바 스펙 네. 서로 주거니 박거니 네.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공동체라고 하는 이 어떤 의혹에 대해서 미주맘이라고 하는 네. 학부모 단체가 의혹을 제기했는데 연세대학교가 이 교수가 천안댁입니다. 맞아요. 한동훈 장관의 천안댁입니다. 교수 의대의 교수라고 합니다.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썼는데 논문도 그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은 좀 허접한 논문이라 그래요. 네. 허접한 논문지라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게재를 했는데 네. 여기서 썼던 이 논문에 네. 이 그 미국에 유학 중인 친척이 논문에 이름을 올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모 대학의 치과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 뭐야? 치과대학 다니고 뭐야? 이 수표를 갖겠죠. 그리고 이 최초 조카와 같이 또 한동훈 네. 딸도 공동으로 다른 논문 이름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집안 전체가 네.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일가 스펙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다. 그래서 연세대가 이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넣었는데 바로 여론이 국민대와는 차원을 달리해달라. 연대는 그렇게. 네, 국민대와는 차원을 달리해달라고란 얘기가 좀 쏟아지고 있어서 아마 연대에서는 제대로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어린 학생이 네. 이 논문에 무슨 논문을 썼을까요? 그래 그 논문을 또 스펙으로 올려가지고 미국의 치대 합격을 했습니까? 아닙니까?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일반 국민과는 차원이 다른 미국 유명 대학의 아이비리그라든지 하버드라든지 의대라든지 보내는. 학부모들은 어떻게 스펙을 썼는가를 앞으로 아마 생방송으로 볼 수 있는 날이 멀지 네. 않은 것 같습니다. 호랑이님, 아니 도대체 이 정부는 왜 전부 다 찝찝하노? 하여튼 어이없는 인간들, 김민지님, 오해치보스님 계속해서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구봉기월드님? 구봉기월드님은 좀 이따 나오시는 구봉기 소장님이신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블루투파스님, 네. 예. 공공수레님, 누라님, 아까 올려주셨고요. 빗새돌님, 보라님, 달콤새콤님, 용산전자상거로 보냈어야 합니다. 예. 강호주님, 유 교수님과 박상현 박사님 말씀을 오늘 요소 다 알고 인지하고 출근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오늘도 우리 저 박사님 또 많은 한동훈 장관 얘기는 더 하실 거 없죠?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하고. 한동훈 장관도 그 이번에 미국 다녀왔지 않습니까요? 미국 갔다 왔죠. 미국을 다녀왔는데 그 미국 다녀온 것도. 거기도 그거 왜 갔다 왔냐 좀 약간.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말이 많어. 그 오랫동안 있으면서 소환 일정을 보니까 예. 상당히 빡빡한 일정이 아닌데 법무부의 브리핑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아주 촘촘하게 일정을 소화했다 그러는데 네. 하루에 한 건도 아니거든요. 또 미국이 또 쉬는 날입니다. 독립일 아닙니까, 그죠? 예. 쉬는 날인데, 또 심지어는 무슨 뭐 비즈니스 석을 타고 갔다든지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법무부의 브리핑이 왜 이렇게 그 좀 조잡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7개 소화를 법무부 장관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네. 그거를 촘촘하게 일정을 했다는 동, 올 때 무슨 석을, 뭐 비즈니스 석을 바꿨다는 동, 이런 얘기는 그거는 미담으로 넘겨놔야 되지. 그거를 일정으로 공식 브리핑할 대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어떤 협의를 했는지, 왜 급하게 갔는지, 그리고 나서 어떤 협의가 있는 것인지를 국민들은 알고 싶은 것이지, 네. 무슨 비행이 무슨 자리를 타고 왔는지, 예. 촘촘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촘촘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거를 법무부가 브리핑을 하면은, 그 법무부 브리핑은 한동훈 장관의 개인 비서입니까? 대한민국 법무부의 브리핑 아닙니까? 예. 전 법무부가 브리핑을 할 때 겨울 좀 높여주십시오. 듣는 국민이 민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상현 박사님, 네. 우리 구봉규 소장님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네. 지금요.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오랫동안 고생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상민의 뉴스클래스 여기서 마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를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기 위해 서울 상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상점은 365일 여러분께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그 판매 수익금은 서울의 소리 운영비로 돌아가는 상생하는 상점입니다. 믿고 주문하실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음식부터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간편식 그리고 품질 좋은 생활용품까지 엄선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응징언론 오늘도 서울의 소리를 시청하시고 필요한 제품은 서울 상점에 오셔서 구매해보세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서울 상점 서울샵.net